남북한의 긴장과 갈등, 대결 양상은 긴 세월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곳처럼 민간인 통제선 지역에 있는 노동 당사 건물은 서로 민족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눴던 그때의 참상과 긴 세월의 반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북이 서로 갈라져 이념 대립을 해오는 동안 분단의 상징인 민통선 지역에서는 새들이 스스로 보금자리를 마련해오면서 하늘과 땅에서 먼저 통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쟁의 포화가 멈춘 지 40년이 지난 오늘 철원 민통선은 민족의 슬픔이 서려 있는 곳이지만 자연은 인간의 간섭을 받지 않은 채 자연만의 질서대로 움직여 생태계의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훼손된 자연이 오랜 세월을 지나는 동안 어떻게 복원돼 가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주는 자연 생태 연구 조사에도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철원 민통선 농경지는 강원 도내에서 최북단에 위치해 있으면서 가장 넓은 평야 지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평야 지역은 남북으로 40km, 동서 15km 가량으로 면적이 2,300헥타르에 이릅니다. 철원 민통선 농경지 곳곳에 있는 습지는 작은 물고기부터 수생식물, 잠수성 조류, 야생동물이 서식하는 터전이 됩니다. 철원 민통선 지역에서 농경지를 제외하는 곳은 확인되지 않은 지뢰지대입니다.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지뢰지대는 나무와 야생화의 전형적인 자연경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쟁 전 농가 밭이나 집터였던 이곳은 지금은 억새풀과 야생화, 버드나무와 아카시아 나무 등의 군락지대입니다. 이 지역은 오랫동안 농약을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곤충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뢰밭은 철새와 텃새의 번식지와 귀중한 보금자리가 됩니다. 민통선보다 더 북쪽인 비무장 지대는 야생 동식물의 지구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낙원이 되기도 합니다. 이곳은 환경이 오염되면서 사라진 우리의 꽃과 야생 동물들이 생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민통선에도 해마다 봄은 찾아옵니다. 민통선의 봄은 묘하게도 지뢰밭부터 시작됩니다. 대자연의 지뢰밭은 아지랭이 피는 3월 중순이면 생명을 움트게 할 준비를 합니다. 긴 겨울잠을 잔 나무들이 새순을 돋아내면 해마다 철원 민간인 통제선 한 지뢰밭에는 순결한 흰백색의 백로떼가 찾아옵니다. 동성읍 사유리의 백로 번식지. 이곳에 백로가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 끝나던 1953년입니다. 우리가 피란 나가서 수복해가지고 들어와 보니까 여기에 갖다 사요리 정거정이 갖다서 지뢰밭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갖다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백로가 서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으로선 이제 많이 모여서 동어리도 틀고 새끼도 깔고 해서 지금은 상당히 많습니다. 철원 민통선의 백로 번식지는 다른 지역 번식지와는 달리 아카시아와 버드나무의 둥지를 틀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바로 이곳은 지뢰지대로 해서 그대로 잔존하고 있는 저습지입니다. 보시다시피 갈대와 부들 등 이 습지의 수초들이 우거져 있습니다. 바로 그 위에 아카시아 나무를 위시한 화렵수들의 그 가지에는 중대백로 200쌍 이상이 여기에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비무장지대 인접지역이 아니고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그 훌륭한 새와 더불어 경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백로들은 4월 초순이면 이곳을 찾아 둥지를 보수하고 3개에서 5개의 알을 낳아 새끼를 탄생시킵니다. 지뢰밭을 온통 순백색으로 수놓은 백로들은 자신들만의 자유를 만끽합니다. 백로들은 지뢰밭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생활하다가 10월 중순쯤 추위를 피해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철원 민통선 지역에서 분단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은 철책선과 지뢰밭입니다. 지뢰밭은 인간의 발길이 닿을 수 없는 곳이지만 새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이 잉태되고 탄생하는 생명의 장소입니다. 숲이 울창한 지뢰밭은 여름철새와 텃새가 번식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입니다. 민통선 곳곳의 지뢰밭은 녹음이 짙어갈수록 새들의 합창과 탄생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미조로 분류된 흰날개 해오라기 열상이 집단으로 번식하는 모습이 취재진에게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백록과에 속하는 흰날개 해오라기는 길이가 46cm로 목과 가슴이 적갈색이고 등이 검은 것이 특징입니다. 지뢰밭 아카시아 나무의 흰날개 해오라기의 둥지는 까치집보다 작으며 정교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암컷이 방향을 바꾸며 알을 품습니다. 암컷은 알을 품는 암컷에게 먹이를 물어다 줍니다. 흰날개 해오라기는 지뢰밭 나무 위에서 이곳 저곳을 다니며 휴식을 취합니다. 부화한 지 3주가량 지난 새끼 흰날개 해오라기는 먹이를 구하러 간 어미를 애타게 기다립니다. 어미 흰날개 해오라기는 둥지와 농경지를 오가며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줍니다. 드넓은 철원 민통선 농경지에도 새들만의 영역이 있습니다. 논에서 먹이를 찾던 백로가 흰날개 해오라기를 다른 곳으로 쫓아버리는 진풍경도 새들의 낙원인 민통선에서만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미조로 알려졌던 흰날개 해오라기가 우리 철원 지역에서 처음으로 집단 번식을 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흰날개 해오라기는 농경지에서 미꾸라지나 그 개구리 등을 잡아먹고 서식을 합니다. 백로와 같이 들어와서 서식을 하다가 백로와 같은 시기에 떠납니다. 다른 곳에서는 천연기념물 323호이자 텃새인 황조롱이 한 쌍이 묵은 까치집을 이용해 둥지를 마련했습니다. 맥과에 속하는 황조롱이는 환경오염으로 먹이사슬이 파괴되면서 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맹금류여서 범세계적으로 보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알을 품던 암컷 황조롱이가 수컷이 물어다 준 야생 들쥐를 먹습니다. 새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꾀꼬리. 꾀꼬리도 지뢰밭 높은 나무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둥지는 나무 껍질이나 자풀의 가는 뿌리를 이용해서 타원형으로 만듭니다.
개꼬리는 사람의 접근이 두려워 항상 높은 나무에 둥지를 들며 주위를 경계합니다. 이같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민통선의 지뢰밭은 6월의 푸르름이 짙게 깔리면 새들에게 있어서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그저 평화롭기만 한 서식지가 됩니다. 새들의 번식기가 끝나는 7월과 8월이 되면 지뢰밭을 가득 울리던 교향곡 같은 아름다운 새들의 합창은 줄어듭니다. 새 생명들은 이제 어엿한 어른새가 돼 자연의 질서대로 독립생활에 들어갑니다. 철원 민통선에서는 많은 텃새와 철새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딱따구리과에 속하는 오색 딱따구리는 주로 썩은 나무를 나선형으로 타면서 부리로 나무를 두드려 곤충 등을 잡아먹습니다. 둥지도 주로 썩은 나무 줄기에 구멍을 파서 만듭니다. 딱새과에 속하는 흰 눈썹 황금새, 이름처럼 눈썹선은 흰색이며 배는 엷은 황색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크게 줄어들고 있는 흔하지 않은 여름 철새인 뜸부기도 철원 민통선에서는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뜸부기는 논과 논둑으로 가며 수초 등을 먹으며 생활합니다. 여름 철새인 큰덤불 해오라기와 검은댕기 해오라기도 볼 수 있습니다. 내과에 속하는 드문 여름새이자 나그네새인 새호리기가 철원을 찾아왔습니다. 수초가 많은 물가에서 생활하는 새물딱이 여름 한탄강을 오갑니다. 철책성과 비무장 지대를 흐르는 냇가는 흔하지 않은 여름 철새인 호반새의 서식처입니다. 철책선에 앉아 휴식을 취하던 호반새가 물 위에 떠서 먹이를 물색합니다.
이곳 민통선에는 그 약 한 40여 년 동안의 그 인적이 끊겼던 곳이기 때문에 많은 철새들의 그 낙원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그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를 비롯해서 신날개 해오라기의 번식지가 발견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 민통선 내의 그 지뢰밭은 나무들이 매우 울창합니다. 따라서 그 이곳에서 번식하는 여름 철새와 터새들 합쳐서 약 한 80여 종이 번식하는 장소로서 매우 귀중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북쪽과 가까운 철원 민통선은 봄은 늦게 손짓하지만 가을과 겨울은 빨리 찾아옵니다. 여름 철새들은 대부분 민통선의 겨울 추위를 피해 남쪽으로 이동해 가을에 민통선 지뢰밭은 주인 잃은 둥지만이 긴 겨울을 보내며 이듬해 봄을 기다립니다. 6.25 전쟁 이전 철원역이던 이곳은 끊어진 녹슨 철로가 그동안의 분단의 아픈 세월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을 거지가 끝나 인적이 뜸한 민통선 농경지에는 스스한 초겨울 바람이 부는 가운데 계절의 바뀜을 알리듯 새들의 울음소리만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가을 거지가 끝나는 11월 초순이면 철원 민통선은 세계 희귀조의 낙원으로 변합니다. 이맘때면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해 국제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희귀조 두루미떼가 날아와 고고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나라에서 천연기념물 202호로 지정돼 보호를 받고 있는 두루미는 전 세계에 단 1,600마리밖에 남지 않을 정도로 멸종 위기에 처한 희귀한 겨울 철새입니다. 철원을 찾는 두루미는 추위를 피해 남쪽으로 이동하기 위해 잠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곳에서 남과 북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겨울을 보냅니다. 또한 천연기념물 203호인 제두루미는 남하 이동 시기인 11월 하순 이곳에서 천여 마리가량 관찰됩니다. 제두루미도 지구상에 3천 마리밖에 남지 않은 세계적 희귀조입니다. 초겨울 철원 민통선의 새벽은 두루미들의 힘찬 날개짓으로 시작됩니다. 두루미들은 남과 북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비무장지대에서 초겨울의 긴 밤을 보낸 뒤 휴전선을 넘어 남녘 땅으로 날아옵니다. 남녘 땅으로 날아온 두루미들은 농경지에서 먹이를 찾습니다. 저희 그 철원군 지역은 광활한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두루미가 먹을 수 있는 그 먹이가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 매년 두루미가 그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천연기념물 202호인 두루미는 몸빛이 눈처럼 희고 자태는 우아합니다. 가족 단위로 군데군데 모여 먹이를 찾다 인기척을 느끼면 뒷목을 앞으로 하고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두루미는 암수 한 쌍과 새끼 한 마리가 모여 먹이를 찾는데 주로 수컷 두루미가 목을 세우고 주위를 경계합니다. 이방인이 나타나면 특이한 울음소리를 내면서 동료들에게 위험을 전합니다. 천연기념물 203호인 제두루미들은 두루미보다 많은 30마리씩 집단으로 모여 먹이를 찾습니다. 고고한 자태를 뽐내다 인기척을 느끼면 한 폭의 동양화를 연출합니다. 이마에서 눈주위까지는 붉은색을 띤 제두루미는 가슴과 배는 어두운 회색이며 몸 길이가 127cm나 되는 대형 조류입니다. 추수가 끝나 인적이 끊긴 민통선은 거대한 겨울 진격인 두루미의 고고한 날개짓이 펼쳐지면서 철새들의 낙원으로 변해갑니다.
철원 민통선의 드넓은 농경지 가운데도 두루미가 집단으로 찾는 곳은 정해져 있습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시간이 정지한 철원역 주변은 두루미의 주요한 안식처입니다. 두루미가 찾아오는 초겨울이면 민통선 각 저수지는 기러기떼가 푸른 호수를 가득 메웁니다. 2만 마리의 기러기떼는 저수지와 농경지를 오가며 장관을 이룹니다. 북쪽의 혹독한 추위를 피해 찾아온 기러기떼는 초겨울이면 저수지에서 물고기를 잡아먹으며 에너지를 보충합니다. 인기척을 느끼면 다른 장소로 옮기느라 대파노라마를 연출합니다. 기러기 무리 가운데 온몸이 진한 갈색에 꼬리 덮깃이 흰색인 기러기는 큰 기러기입니다. 이 큰 기러기는 철원 민통선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겨울철새지만 전 세계적으로 15,000마리밖에 남지 않은 멸종 위기에 처한 새입니다. 철원 민통선의 저수지는 새의 먹이가 되는 물고기와 조개류가 많습니다. 북녘 땅이 손만 뻗으면 닿을 듯한 민통선 저수지가 우리나라 최북단에 위치한 기러기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철원 민통선 지역은 남한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기러기떼의 월동지입니다. 이곳 저수지에는 기러기떼의 먹이가 되는 작은 물고기 등이 매우 풍부하며 또한 농경지에는 벼 나달들이 매우 많아서 기러기떼의 귀중한 보금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초겨울 민통선의 해질 무렵이면 기러기떼는 농경지에서 질서정연하게 앉은 채 휴식을 취합니다. 휴식을 취하던 기러기떼는 위협을 느끼면 순서대로 다른 장소로 옮깁니다. 기러기의 휴식 모습을 관찰하는 순간 흰 점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단 세 차례 모습을 드러냈던 흰 기러기 한 마리가 철원 민통선에 찾아온 것입니다. 돌연변이가 아닌 오리과에 속하는 흰 기러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00년 동안 1917년과 48년 경기 북부와 호남 지방 등에서 단 세 차례만 관찰된 귀한 철새입니다. 온몸이 순백색에 날개끝만 검은색을 띤 흰 기러기는 발과 부리는 분홍색인 것이 특징입니다. 흰 기러기는 큰 기러기, 새 기러기와 함께 겨울을 보냅니다. 새들의 황제라 불리는 천연기념물 243호인 독수리도 이곳을 찾아옵니다. 독수리는 먹이 사슬이 파괴되면서 멸종 일보 직전에 있는 국제조류보호회의 세계 희귀조류 목록에 수록된 새입니다. 우리나라 텃새였던 독수리는 모두 멸종되고 이제 이곳 철원 민통선에는 몽고나 중국에서 번식한 독수리만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텃새이자 천연기념물 243호인 검독수리는 온몸의 색깔이 독수리와 비슷하지만 날개깃이 흰색인 것이 특징입니다. 이 검독수리는 철원 민통선에서 약육강식이라는 자연의 질서에 따라 기러기를 잡아 포식을 합니다. 환경 파괴로 서식지를 상실한 검독수리는 쥐나 작은 새들을 잡아먹고 사는 새로 지금은 관찰하기 힘든 맹금류입니다. 민통선 농경지 곳곳에서는 황조롱이가 사냥 준비를 위해 하늘에서 긴 날개를 편 채 정지해 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도시근교 농촌에서는 주요 사냥감의 대상이 되는 꿩도 민통선 농경지에서 집단으로 관찰됩니다. 수컷은 장끼, 암컷은 까투리라고 하는 꿩이 민통선 한 농경지를 수놓습니다. 비무장지대에서는 고라니 가족이 인간의 이념 싸움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평화롭게 먹이를 먹습니다. 고라니들은 인간이 마음대로 오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듯 주위를 경계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비무장지대의 철책선이 마치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대한 보호망처럼 보입니다. 겨울이 깊어가면 민통선 농경지 곳곳에서는 하늘과 땅에서 야생동물이 먼저 통일을 이룹니다. 구철원역 주변 농경지에서는 고라니가 기러기 두루미떼와 함께 어울리기도 합니다. 까치가 고라니를 계속 따라가며 자기 영토에서 몰아내는 진풍경도 이것처럼 민통선에서만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겨울이면 민통선 농경지도 하얀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하얀 눈이 쌓인 민통선 농경지는 전운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평화로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두루미와 기러기들은 눈 덮인 민통선 농경지를 이곳저곳 찾아다니며 먹이를 찾고 겨울 정취를 만끽합니다. 기러기들은 저수지가 얼기 때문에 농경지에 무리를 지어 다니며 먹이를 구합니다. 기러기 무리 가운데는 수면성 오리인 흰뺨 검둥오리와 청둥오리 무리가 논둑을 따라 이동하며 먹이를 찾습니다. 두루미떼는 눈 속에서 얼지 않은 먹이를 찾아 에너지를 보충합니다. 처럼 민통선 지역이 기러기와 두루미떼의 월동지가 되고 있는 것은 겨울에도 얼지 않고 흐르는 샘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온천 샘물이 솟아나는 샘통은 두루미와 기러기 떼의 귀중한 젖줄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73년 샘통을 중심으로 반경 2km를 천연기념물 245호로 지정해 두루미 철새 도래지로 보호해 오고 있습니다. 철원 민통선 농경지 지역에는 북녘당에서 흘러내려오는 한탄강이 흐릅니다. 한탄강에는 한겨울 동안 오리 종류의 자맥질이 이어집니다. 아직까지 조류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청둥오리와 집오리의 잡종인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오리가 차지한 한탄강심을 오갑니다. 흰뺨 검둥오리 떼도 강물에서 평화롭게 논입니다. 천연기념물 323호인 잿빛 개구림의 암컷이 겨울 목욕을 즐깁니다. 맷비둘기 무리가 나무 위에 앉아 휴식을 취합니다. 잿빛 개구림의 수컷이 비행하는 기러기를 공격하지만 실패합니다. 천연기념물 323호이자 텃새인 새매가 논둑에서 먹이를 물색합니다. 텃새인 방울새가 한겨울 민통선을 지킵니다. 호사비 오리를 찾아라. 철원 민통선 철새들을 취재하면서 취재진에게 늘 맴도는 질문이었습니다. 취재진은 철원 민통선 농경지 주변을 흐르는 한탄강 물줄기 가운데 호사비 오리가 월동하기 적합한 장소 세 군데를 골라 위장막을 설치하고 반복적인 추적에 나섰습니다. 호사비 오리가 한탄강 계곡을 따라 나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다섯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확실한 호사비오리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민통선의 매서운 겨울 강바람과 싸우면서 호사비오리 추적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석 달 가까이 추적해오던 끝에 짧은 겨울에가 막 서산을 넘으려는 지난해 12월 첫 주말 오후 호사비오리가 드디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국제조류보호회의 세계희귀조류목록에 수록된 호사비오리는 1912년과 27년 백두산과 서울에서 각각 한 마리와 두 마리가 발견된 이래 66년 만에야 비로소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러시아 시베리아와 중국 동북부 지방에 500여 마리만 남아 멸종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분류된 겨울철새 호사비오리의 등장은 조류학계를 큰 충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모든 분들 하여금 흥분을 금치 못할 만한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절정 위기에 놓여있는 오리 일종으로서 저희 나라에서는 해방 이후 처음으로 저희 나라에서 발견된 이라는 새로운 관찰 기록이 되겠습니다. 강을 낀 산림 지역의 나무구멍에 8개에서 12개의 알을 낳아 번식하는 호사비오리는 몸 길이가 61cm 정도로 허리와 옆구리에는 반달 무늬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머리 깃털 부분이 세계적 희귀조로서 기품을 상징합니다. 호사비오리는 다른 오리와 달리 무리지어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항상 단독 행동을 하는데 굉장히 예민한 새이기 때문에 사람의 접근을 허용치 않습니다. 사람의 인기척을 느끼면은 한번 나르게 되면은 다시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새들을 흔히 환경 변화의 지표라고 합니다. 철새가 날아오지 않는 장소는 그만큼 인간들도 살기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처럼 민통선 지역은 해마다 새로운 희귀조가 발견됩니다. 휴전선 북쪽에서만 관찰된 기록이 있는 물때까치가 남방 한계선인처럼 민통선에서 관찰됐습니다. 주로 단독 생활을 하는 겨울철새인 물때까치는 시야가 트인 나무 꼭대기에 앉아 꼬리를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사냥감을 물색합니다. 천연기념물 201호인 큰 고니 4마리가 이것처럼 민통선을 찾아오는 것도 특이한 현상입니다. 어미 큰 고니 3마리와 새끼 1마리가 민통선의 하늘을 수놓습니다. 3월 초순 민통선 농경지는 번식지로 북상하기 위해 준비하는 두루미대로 장관을 이룹니다. 겨우내 가족 단위로 흩어져 북쪽의 혹독한 추위를 견뎌왔던 두루미들은 집단을 이루며 번식지로 날아가는 동안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합니다. 올 초 처음으로 두루미의 이동 경로 조사가 한일 두 나라의 조사팀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일본 규슈 이즈미 지방에서 겨울을 보낸 제두루미들은 2월 말부터 3월 초순쯤 일본 월동지를 출발해 우리나라로 날아옵니다. 두루미들은 이곳 철원 지역에 도착한 뒤 3주가량 휴식을 취하면서 에너지를 보충하고 북한의 영웅만 부근에서 2차 휴식을 취합니다. 제두루미는 다시 비행을 계속해 출발 한 달 뒤인 3월 말부터 4월 초순쯤 번식지인 중국 흑룡강성 상강평원에 도착합니다. 두루미들은 번식지로 이동하기 전 가족 단위로 기류를 타는 비행 연습을 합니다. 3월에 하늘을 계속 선회하며 비행 연습을 하던 두루미들은 번식지로 향하는 기류를 만나면 하얀 점으로 변하며 철원을 떠납니다. 월동과 번식지를 향한 두루미의 이동은 남과 북의 분단을 뛰어넘는 자연 그대로의 질서입니다. 3월 중순 두루미가 겨울을 보내고 떠난 그 자리는 철원 주민들의 귀중한 삶의 터전으로 변합니다. 인간과 새가 공존하는 곳,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곳이 철원 민통선입니다. 세계 희귀조리의 낙원인 철원 민통선만큼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을 위해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보존돼야 합니다.
이곳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자연 생태계가 그대로 살아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곳처럼 민통선도 환경 오염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개발 계획이 추진되면서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가 파괴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덜하지만 환경 오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철원 민통선 지역에는 농경지가 많기 때문에 새들이 번식할 장소가 한정돼 있습니다. 이곳 지뢰밭은 숲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새들의 좋은 번식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주민들이 갖다 버린 온갖 쓰레기로 번식지가 점차 오염돼 가고 있습니다. 농약으로 땅이 병들고 있는가 하면 철새들의 젖줄인 샘통 주변에도 농약 빈병이 방치돼 물이 서서히 오염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겨울이면 밀렵 행위도 이루어집니다. 성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저 철새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머리에 맞았는데요. 더욱이 철원군은 지난해부터 오는 96년까지 30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 안보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이것처럼 민통선의 두루미와 기러기대의 주요 도래지를 가로지르는 도로 포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류학계와 조류보호단체, 환경보호단체에서는 이 도로 포장이 세계적인 두루미 도래지를 훼손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 포장이 될 경우 차량 통행량이 증가해 두루미들이 다른 곳으로 월동지를 옮길 가능성이 커 살아있는 자연문화재를 잃어버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연천에서부터 이어지는 새로운 도로 건설, 그것도 현재 기존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8m 내지 10m 이르는 폭넓은 새로운 아스팔트 도로를 이 지역에 설치한다는 것은 특히 그 철새 도래지로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 지역, 천연기념물 지역인 이 지역, 즉 대마리에서부터 철원역을 관통해서 지금 철새가 도래하고 있는 두루미류가 월동하고 있는 이 지역을 통과하게 됨으로 해서 두루미는 이제 앞으로 도로만 들어온다면 이 자리를 뜰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두루미는 여기서 뜨게 되면 갈 것이 없습니다. 두루미는 국제적인 보호재단이 있을 정도로 세계의 관심과 보호를 받고 있는 희귀조인 만큼 두루미의 생존 요건을 해치는 도로 포장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 자리에 제가 와서 봤을 때에 그 철은 읍 대마리에서부터 지금 이 보호지역 철원 앞으로 건설될 철원역을 관통해서 지나가는 이 도로야말로 이 철원의 철새 도래지를 완전히 그 파괴하게 되는 이러한 것을 비로소 확인하게 됨으로써 더 이상 이제는 이 지역에 대한 그 공사를 다 관계당과 협의해서 중지하든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태계와 세계 희귀조류의 철새 도래를 파괴하는 개발에 앞서 이곳처럼 민통선 지역은 통일시대에 대비한 세계적인 조류 관광지로 조성하고 보호하는 방안이 시급합니다. 철원과 비슷한 환경을 갖고 있는 일본 규슈 이즈미 지방에는 두루미의 월동지 보호 작업이 40년 이상 추진되면서 전 세계의 90%가량인 1500여 마리의 제두루미와 흑두루미가 이곳에서 겨울을 보냅니다. 이즈미 지역에는 제두루미가 지난 76년 1000마리에서 78년 1400여 마리, 지난해에는 2100여 마리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즈미 지방에서는 탐조시설을 갖추고 제두루미 월동지를 일반인이 들어가지 못하게 차단하는 등 대대적인 보호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서 겨울을 나는 제두루미와 흑두루미의 부족한 먹이를 조류보호단체 등에서 정기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세계적인 조류관광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철원 민통선도 일본의 이즈미 같은 세계적인 조류 관광지로 조성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생태계 자체가 세계의 관심과 주목을 받기에 충분한 관광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은
지난 국제조로보호회 아시아지역회의에서도 많은 동남아와 영국, 미국 등 학자들이 이것을 찾아서 감탄을 금치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이 철새 도래지란 세계 어느 나라 가더라도 비유할 바 없는 그런 그 자랑할 만한 것이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한 이런 그 이 다양성을 지닌 이런 조류상과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은 앞으로 많은 국제적인 관심 있는 사람들의 방문지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이 지역의 관리는 보다 주의한 것이고 앞으로의 그 임의의 개발이나 또한 위협을 줄 만한 그런 여한 장애도 과감하게 제거해 나가는 방향에서의 사전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철새들의 낙원이 되고 있는 철원 민통선은 지구촌 후손에게 물려줄 마지막 자연유산입니다. 생물의 다양성에 세계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곳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해답을 찾지 못하면 이곳에서도 우리의 삶의 터전인 환경을 파괴하고 말 것입니다. 지난 겨울 탈진한 독수리 3마리가 민통선에서 발견됐습니다. 새들의 황제 독수리의 탈진은 지구가 서서히 탈진하고 있다는 자연의 경고입니다. 우리 인간이 새를 보호하는 것은 새가 살 수 없는 곳에서는 우리 인간도 언젠가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한 지역에 오염되지 않은 새들의 낙원인 철원은 우리 인간의 낙원이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고 철새의 도래지를 보호한 대가는 결국 우리 인간에게 풍요로운 삶의 혜택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